안녕하세요. 보드마스터 박쌤입니다. 오늘은 자연의 부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연의 부름은 8세 이상 3인에서 6인까지 플레이 가능한 게임으로 플레이어들은 카드를 사용해 복통 수치를 조절하며 화장실에 무사히 도착해야 합니다. 게임 구성물 알아볼게요. 병기 카드 76장, 인내심 카드 24장, 확인 카드 2장, 주사위 2개가 있습니다. 병기 카드는 플러스 수치가 써있는 노란색 카드와 마이너스 수치가 써있는 초록색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 준비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한 세트의 인내심 카드를 받습니다. 인내심 카드는 0에서 7까지의 숫자가 양면으로 적혀 있는데요. 자기 앞에 오름차순으로 쌓아둡니다. 각 플레이어는 병기 카드 4장씩을 받습니다. 나머지 병기 카드는 뒷면으로 더미를 만들어 테이블 중앙에 놓아주세요. 가장 최근에 화장실을 간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되어 게임을 진행합니다. 게임 진행입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손에서 병기 카드 한 장을 내고 병기 카드에 표시된 값을 더하거나 뺍니다. 이 값이 복통 수치가 됩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복통 수치는 0에서 시작합니다. 카드를 한 장 냈다면 병기 카드 한 장을 보충하고 차례를 마칩니다. 다음 플레이어는 그 위에 카드를 내고 이전 플레이어가 말한 수에 더하거나 뺍니다. 특수 카드 중 역방향 카드를 내면 이전 플레이어 차례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건너뛰기 카드를 내면 다음 플레이어의 차례를 건너뛰고 그 다음 플레이어 차례로 진행합니다. 0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고 복통 수치가 31 이상이 되면 해당 플레이어는 인내심 1을 잃게 되고 복통 수치 61 이상이 되면 인내심 2를 잃고 90일 이상이 되면 인내심 3을 잃습니다. 플레이어가 인내심을 잃으면 잃은 만큼 인내심 카드의 값을 감소시키고 인내심 카드 하단에 표시된 문구를 실감나게 읽습니다. 0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고 복통 수치를 정확히 50 또는 80으로 만든 플레이어는 인내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레이어는 주사위 한 개를 굴리고 주사위 결과가 자신의 인내심 수치보다 크면 인내심 1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인내심 수치보다 작거나 같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복통 수치가 90일 이상이 되면 라운드를 종료합니다. 이 라운드 종료 조건을 만족시킨 플레이어는 인내심 카드를 제외하고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카드와 중앙 더미 그리고 버려진 병기 카드를 모두 섞어 각 플레이어에게 병기 카드 4장씩을 새롭게 나눠줍니다. 그 플레이어가 새로운 시작 플레이어가 되어 다시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인내심 카드는 이전 라운드가 끝난 상태 그대로 두고 복통 수치는 다시 0에서 시작합니다. 게임 종료입니다. 플레이어 중 한 명의 인내심 수치가 0이 되면 게임을 즉시 종료합니다. 불행히도 그 플레이어는 길에서 자연의 부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집에 무사히 도착해 깨끗하고 아늑한 화장실 문을 열었지만 화장실에 도착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주사위 두 개를 굴려 그 결과값에 따라 인내심을 조정합니다. 마지막 병기 확인까지 마친 후 인내심 수치가 0이 되지 않았다면 그 플레이어는 안전하게 병기에 앉아 승리합니다. 여러 명이라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세요. 길에서 자연의 부름을 맞이한 불쌍한 플레이어들은 모두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변형 게임 규칙은 롤북을 참조해주세요. 여기까지 자연의 부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보드마스터 박쌤이었습니다.